어서오세요. 네, 저희 병원 처음이신가요? 네. 작년에도 정기검진 받고 가셨다고요? 이번에 새해 맞아서 건강체크 해보시고 싶으셔서 오셨다고요? 네, 그러면 어떤 뭐 특이할 만한 증상이 따로 있으신가요? 네, 제가 잠깐 적을게요. 요새 들어서 많이 피로하시고, 그리고 자꾸 밤에는 잠이 안 오는데, 근무 중에 잠에 쏟아지시는구나. 네. 그리고 자꾸 시도 때도 없이 피로감 때문에 힘드시고, 그리고 어깨 결림 있으시고, 팔목도 아프시고, 손발이 차갑고, 네, 그러면 일단은 계속되는 피로감이 있으면 생활하시기가 많이 불편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피로의 원인을 한번 찾아보고, 또 밤에는 잠이 안 오는데 근무 중에 밤에 못 주무시니까 쏟아지시고. 네, 그러면 일단 제가 전체적으로 보는데, 귀도 시도 때도 없이 가렵고, 귀 가려움. 그러면 일단 편하게 제가 청진기 검사를 먼저 하고 시작을 할게요. 그러면 제가 좀 가까이 가서 소리를 들어볼게요. 숨 크게 들이쉬어 주시겠어요? 들이쉬어 주시고, 편하게 들이쉬어 주시고, 빠르시네요. 숨소리가 약간 거친 느낌이 있으세요. 이게 피로가 많이 쌓였을 때 그런 숨소리를 모이거든요. 그러면 등쪽도 한번 볼게요.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어요? 업무 때문에 너무 업무가 많으셨구나.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의 일종으로 이런 호흡기가 좀안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마음을 좀 편안하게 가지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은 제가 귀가 간지럽다고 하셨잖아요. 귀도 한번 잠깐 살펴볼게요. 뒤쪽이부터. 아, 평소에 귀가 너무 가려운데 귀지가 있는지 확인을 그러면 이쪽 귀 한번 귀지 제거 제가 좀 간단하게 해드릴까요? 네, 그러면 간단하게 해드리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연봉하고 이 솜털 이용해서 겉에는 좀 털어드리고 면봉으로 귀지 부분을 깨끗이 닦아드릴게요. 그러면 귀 청소 먼저 시작할게요. 좀 얇은 귀지들을 털어내야 되니까 살짝 털어내고 반대쪽도 먼저 털어낸 후에 제가 면봉으로 깨끗이 해드릴게요. 반대쪽도 좀 간지러울 수 있는데 참아주세요. 그러면 양쪽을 동시에 털어드릴게요. 그러면 제가 잔 기지들은 털어드렸고 면봉을 이용해서 어디 보자 귀지를 좀 닦아드릴게요. 이렇게 귀지를 제거하면 아마 건가지러웠던 게 많이 완화가 되실 거예요. 사실 이제 간지러운 귀지나 귀지가 있는 거를
안쪽에는 어느 정도 기지가 깨끗하게 닦아졌고요. 그러면 반대쪽도 갈게요. 겉부분부터 해서 닦아드릴게요. 평소에 샤워하고 나오시거나 하실 때 면봉으로 살짝씩만 닦아주셔도 좀 많이 가려운 게 완화되실 것 같아요. 아프시진 않으시죠? 거의 다 이제 제거가 됐습니다. 네, 제가 다시 한번 잔기질을 솜털로 닦아드릴게요. 간지러울 수 있어요. 양쪽을 동시에 해드릴게요. 자, 겉부분에 먼지까지 제가 다 떨어드렸는데 좀 괜찮으세요? 아마 그러면 이제 귀 가려운 건 어느 정도 해결이 되셨고, 이번에는 눈은 어떠세요? 눈 평소에 많이 사용하시나요? 책을 많이 보신다거나 컴퓨터, 특히 컴퓨터 화면으로 눈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스마트폰, 특히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보시면 그 피로감이 너무 커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눈을 잠깐 살짝 양쪽으로 제가 검사를 할 건데, 눈을 약간 눈이 부실 수가 있어요. 제가 빛을 따라오는 검사를 할 거거든요. 이거 펜라이트를 이용해서 눈을 빛을 따라서 와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눈을 따라서 자, 따라와 주세요. 반대쪽으로 위로 갈게요. 아래로. 가까이 가볼게요. 네, 잘 따라와 주셨어요. 네, 눈에는 별 이상은 없어 보여요. 평소에 눈이 많이 피로하셨다면 그 하루 동안 스마트폰 사용이라든가 컴퓨터 사용 때문에 눈의 피로감이 많이 증가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치아 검사를 해볼 건데,
이걸 이용해서 이빨 한번 살펴볼게요. 편하게 아 해주시겠어요? 네. 아 해주시고 살짝 두드려볼게요. 아프시면 말씀해주세요. 여기는 괜찮으시고 여기도 잇몸도 한번 살펴볼게요. 잇몸은 아주 단단하고 괜찮아 보이네요. 평소에 잇몸이 아프셨던 건 그럼 제가 살짝 이빨에 통증이 있는지 두드려볼게요. 여긴 어떠세요? 괜찮으시고. 그럼 반대쪽도. 여기도 괜찮으세요? 약간 치석이 있어서 제가 간단하게 치석 좀 긁어내드릴게요. 조금 불편하셔도 아 하고 계세요. 이쪽도 네, 그래서 좀 심한 치석은 긁어냈어요. 네, 많이 훨씬 더 좋아지셨어요. 그러면 이빨 치료까지 됐고 일단은 오늘 진료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한 검사한 부분은 귀, 그 다음에 눈, 치아. 다음번에는 이제 더 감각 검사라고 해서 제가 한번 얼굴 근육이라든가 다른 근육들에 대한 검사를 추가적으로 하도록 할게요. 네, 그럼 제가 오늘 검사한 부분 메모 잠시 할게요. 자, 오늘 귀에 귀지 제거하고 귀에 아무 이상 없나 없었고요. 네, 지금 많이 좋아지셨고 그 다음에 제가 치아 검사 치아에도 충치가 없었고 잇몸에 통증이 있었던 건 평소에 피곤하셔서 그랬던 거고 또 시야 검사 눈 검사했는데 평소에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사용하면 눈의 피로감이 증가할 수 있고 네, 그 부분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검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번에 제가 추가적인 검사 일정을 언제로 잡아드릴까요? 오늘은 월요일인데 다음 주 괜찮으세요? 다음 주 저녁 네 저녁 늦게 12시쯤 네 그러면 그때 우리 또
검사받도록 제가 예약을 메모해두도록 할게요. 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할게요. 좋은 밤 되세요.